정부가 장기 요양기관을 평가할 때 방역 관련 지표를 신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재가급여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고 재가급여는 노인이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방식입니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3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받는데 우수기관은 가상금을 받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정되는 고시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중 주 야간 보호급여와 단기 보호급여에 대해 감염병 관리 평가 지표를 신설해 감염병 유행 시 대응 체계와 적절한 조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면담을 실시해 소독 실시 여부와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하는지, 전문 소독업체가 감염 관리 활동을 하는지도 새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가급여 중 종사자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는 직원 권익 보호 지표가 신설됩니다. 아울러 수급자와 종사자에게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노인 인권 보호 지표도 추가됩니다.